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소식은 역시 진또배기. 안녕하세요, 진또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배우 박보영님의 일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황당한 에피소드가 화제인데요. 대체 어떤 황당한 에피소드일까요? 배우 박보영님의 유튜브 채널 뽀블리는 브이로그 뽀블리의 상추를 뺏어간 범인은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댓글 사용이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올리자마자 댓글이 사용이 중지가 됐을까요? 유튜브 채널 관리자는 이와 관련해 유튜브에서 아동용으로 인식해 댓글 사용이 중지되고 있다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해명을 했습니다. 엥? 박보영님의 영상이 아동용이라고요? 유튜브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 인권을 위해 아동용 채널로 확인될 경우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되고 댓글 등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키즈 유튜버들이 수입 등에 엄청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그런데 왜 1990년생의 박보영님의 채널을 아동용으로 착각하는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왜 박보영님의 영상에는 아동용이라고 떴을까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보영님이 워낙 동안이셔서 유튜브 인식 알고리즘이 아동용으로 본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엄청 동안이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다시 댓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 작용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박보영님이 얼마나 동안이면 이러냐, 유튜브도 인정한 동안 외모, 너무 귀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박보영님은 BH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소속사에 들어가서 새로운 작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안 외모로 인해 웃긴 해프닝을 빚었던 배우 박보영님의 소식이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튜버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뚜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